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된 염산벌레는 염산에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난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표적이 된 먹잇감은 그 즉시 온몸이 녹아내려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뭐지? 야 그거 왜 밀어 임마! 숲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염산벌레의 영역을 침범하는 빵태움. 그런데 이때 눈곱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천적을 발견하고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는 이즈리얼. 이제 이즈리얼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지? 뭐지? 어, 왜 나? 뭐야 이거? 어? 어? 야 이거 오히려 역으로 좀 있다. 뭐야? 뭐야? 염산벌레는 사냥을 할 때 농도가 낮은 염산에 뿌리는 것이 특징인데 한 번에 먹잇감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력한 공격은 아니지만 뿌리고 튀고 뿌리고 튀고를 반복하여 서서히 먹잇감의 체력을 갉아먹는 것이 녀석의 사냥 방식입니다. 응? 그거 다 맞아야 돼 미니언 먹으려면? 이게 AP4가 은근히 빡침. 염산벌레가 서서히 갉아먹는 것은 먹잇감의 체력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분사되는 염산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력까지 갉아먹힌 먹잇감은 점점 이성을 잃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죠. 와서 싸워. 이 뭐야 저거? 쪼물딱. 이 자식아. 대포라인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염산벌레한테 돌진하는 판테온. 이제 판테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쪼물딱. 그렇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마이. 판테온이 숨졌는데도 편안하게 라인을 섭취하려는 우매한 녀석. 이에 염산벌레가 미니언 막타의 큐스킬을 튕겨 애쉬를 명중시킴과 동시에 염산을 발사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탕! 탕! 후루! 후! 잠깐만 나 피가 왜... 쪼물딱. 오 댐질 뻔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가리부터 꼬라박는 미개한 녀석. 하지만 이미 너덜너덜한 숟가락이 염산벌레의 녹진한 염산 공격을 피하고 싸움에 합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아니 판테온 자기가 무슨 뭐 정글 판테온인 줄 알아. 너 서폿이야 임마. 뭐야 이거. 타워에 미니언이 박힐 때 비로소 염산벌레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타워 안쪽까지 깊숙이 분사되는 염산의 먹잇감들은 미니언을 받아먹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그냥 나란히 그냥. 뭐야? 뭐야? 아, 운명의 재 때문에. 아, 염산벌레의 무서운 점은 치졸한 사냥 방식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염산에 뿌려놓는 것만으로도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정글러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퍽퍽. 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된 염산벌레는 염산에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난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표적이 된 먹잇감은 그 즉시 온몸이 녹아내려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뭐지? 야, 그거 왜 밀어 임마? 쪼물딱. 오 맛있다. 여기 숲으로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염산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쪼물딱. 마이. 염산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